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이제 나오세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가치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어허, 그 셀카 그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명이 맞춰줘야죠. 아니, 조명 어떻게 준다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죠. 짜잔! 사진과 동영상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조명빨 아니겠어요? 휴대가 간편하고 유용한 플래시블 조명 한번 만나보시죠. 캠핑에서, 유튜브에서, 차량에서 전천후 조명, 플래시블 조명 안센스 30W입니다. 다루기 힘들고 덩치만 커다란 조명 이제 아닙니다. 이젠 1인 미디어의 시대, 조명도 핫한 걸 쓰셔야죠. 휘어지고 접히고 자석으로 이곳저곳에 착착 붙는 이 놀라운 간편함.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사용하는 이동형 조명.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유용한 플래시블 조명 안센스 30W입니다. 야, 요거 우리 그 1인 유튜브 준비하시는 분들 눈이 번쩍번쩍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조명이 아닙니다. 이건 플래시블 안센스 30W. 휘어지기도 하고요, 접히기도 하는 엄청난 조명이에요. 이거 한번 띄워볼 건데요. 오! 그냥 거치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에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유튜브 촬영장 아니면 뭐 사진 스튜디오 이런 곳을 이 조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유용합니다. 이게 밝기도 화끈해요. 뭐 가볍기도 215g인데 LED 패널이랑 1700루멘의 밝기가 나온다고 해요. 소비 전력도 24W 정도니까 일반 백열등보다 전력은 4분의 1이면서 발광량은 비슷한 셈이에요. 야, 이거 진짜 유용합니다. 평소에는 스탠드 조명처럼 쓰거나 아니면 특정 위치에 자석으로 딱 붙여가지고 쓸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어디든지 배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조명 같은데요. 캠핑, 뭐 낚시 갔을 때 자동차 옆면에 이렇게 딱 붙이거나 뒤로 가중에 딱 붙이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도 좋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휘어서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는 거군요, 이게. 맞아요. 이 별도의 선만 연결하면 일반 보조배터리랑 연동이 가능해서 이렇게 확장 가방에 넣어도 캠핑용 휴대램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댑터와 연결해서 쓰는데 차량에서 쓸 수 있습니까? 차량에서 쓸 수가 있어요. 시가체 그 12V 연결을 해서 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니까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조명 색도 바뀔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 조명 색마저도 전구색, 주광색, 그리고 주백색까지 세 가지의 조명톤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뭐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상황마다, 그 분위기마다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가치 플레이어 바로 플래시블 조명 안센스 30W입니다.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